여러분, 인민망 한국지사와 차이나랩이 함께하는 착 붙는 한자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자를 배워볼까요? 리리, 지난 화에서 우리가 어떤 한자를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물론이죠. 저희 집 고양이 치즈와 관련된 고양이 묘를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고양이 하니까 단짝인 쥐도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 함께 쥐를 나타내는 한자에 대해 공부해봐요. 쥐를 나타내는 한자는 쥐서, 중국어 독음은 수입니다. 쥐서는 대상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쥐의 날카로운 이빨을, 아랫부분은 쥐의 등과 꼬리, 발톱의 모습을 본떴습니다. 갑골문은 3천여 년 전 거북이의 껍데기나 짐승의 뼈 위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성숙한 문자이기도 하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쥐서자는 갑골문에서 전국시대 고문, 소전, 예서, 해서 등의 자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쥐서자가 들어간 단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 대화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 집 치즈를 떠올리면 마오쥬와 라오쇼 라는 표현이 생각나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름에 수 가 들어간 작은 동물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창수, 송수, 대수, 연수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라오쇼 까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수 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小如鼠 나 鼠目寸光 처럼 말이죠. 글자를 풀어서 살펴볼까요? 단小如鼠 라는 성어는 담이 쥐처럼 작다는 뜻으로 겁이 많은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성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런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别看他外表气势汹汹其实胆小如鼠 는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쥐의 눈이라는 뜻으로 안목이 좁고 근시안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어를 사용해 이러한 예문을 만들 수 있어요. 我们做事不能鼠目寸光而应该长远考虑.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대화에 나온 중국어 단어들을 따라 읽으며 머릿속에 저장해 봅시다. 猫捉老鼠仓鼠松鼠袋鼠鼹鼠米老鼠胆小如鼠鼠目寸光 쥐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쥐는 십이지중 첫 번째 동물인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설화에 따르면 북한상제가 개최한 경주대회에서 눈치 빠른 쥐가 잽싸게 소등에 올라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이지중 첫 번째 동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의 착 붙는 한자 공부방에서는 쥐서자를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셨으니 귀여운 쥐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